얼갈이도 이제 거의 끝물입니다. 지금 빨리 담아서 맛있게 드셔보세요. 얼갈이 한 단을 5cm 길이로 잘라주고 깨끗이 씻어줍니다. 흙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씻어주세요. 소금 한 컵을 반 정도만 여러 번에 나누어 뿌려줍니다. 얼갈이 넣고 소금 뿌리고, 얼갈이 넣고 소금 뿌리고, 남은 소금은 물 1.5L에 풀어서 부어주세요. 이제 1시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. 물 500ml에 다시팩 하나 넣고 끓여서 육수 만들어주고, 물 250ml에 밀가루 한 큰술 넣고 풀수어 준비합니다. 30분이 지나 한번 섞어주겠습니다. 이제 1시간 후 얼갈이를 씻지 말고 한번 툭툭 털어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고 그 사이에 양념을 준비합니다. 홍고추 6개 썰어주고 양파 반개 잘라서 믹서에 넣어주고 간마늘 2큰술, 생강 반큰술, 액젓 4큰술 넣어주고 새우젓 1큰술과 갈아 만든 배 1캔을 넣고 갈아줍니다. 큰 볼에 양념을 넣고 육수와 풀까지 넣어주고 고춧가루 3큰술 넣어줍니다. 대파도 한 대 썰어넣고 얼갈이 넣어서 잘 버무려주세요. 김치통에 국물까지 모두 담아줍니다. 하루 정도 실온 보관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세요.